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멀티툴 서레이드 나이프 샤프닝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민날 나이프보다도 서레이티드 나이프 샤프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레더맨 리바 두 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블랙 색상 제품은 제가 소장만 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이 되겠고요. 이 은색 제품은 제가 현장에서 매일 실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블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이니까 원래의 서레이드 나이프 모습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요. 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실사용용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사용은 요 끝에도 삐죽하지만 민날은 제가 하도 바닥에서 무언가를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끝부분이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둥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엣지 자체도요. 여기는 원래 이 서레이드 엣지 모양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만요. 여기는 실사용을 했기 때문에 엣지 이 모양이나 이 엣지의 그 모습도 많이 여기 좀 변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거는 제가 하도 사용을 하고 나중에 날이 안 들면은 마모가 되면 샤프닝을 대충 해갖고 써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레이드 나이프의 샤프닝은 어떻게 하는지 제 경험을 살려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서레이드 나이프는 이렇게 톱니형으로 홈이 파여 있게 되는데요. 나중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도 마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 잘리는 건 아니지만은 좀 아무래도 날이 잘안 들기 때문에 절단이나 뭐 이런 거할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날이 안 된다 싶으면은 수시로 샤프닝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엣지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뒷면은 갈려 있지 않고요.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샤프닝을 하는 것보다는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 톱니 무늬 때문에 까다롭지 않을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샤프닝은 이 한쪽 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숫돌에다 그냥 놓고 한쪽 면만 이쪽이 엣지면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샤프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샤프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각도 맞추기도 조금 까다롭고 그러시기 때문에 굳이 숫돌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런 샤프닝 시스템 샤프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일정한 각도를 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전용 숫돌이 있지만 저는 뭐 그냥 경사 각도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런 다이소 2,000원짜리 숫돌 갖고도 그냥 갈고 있거든요. 우선은 장착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 샤프너에 멀티툴을 장착해 놓았고요. 이제 숫돌은 제가 미리 물에다 담가 놓았었는데, 예, 숫돌을 이렇게 저는 180방, 320방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먼저 거친 면으로 샤프닝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레이드 나이프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그냥 각도는 제가 맞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샤프너 시스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숫돌에다 가르시면 돼요. 단지 좀 숙련도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갈아줍니다. 네, 카메라 때문에 잘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갈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고운 쪽으로 320방 쪽으로 갈아가지고 여기에 맞는 숫돌이 있지만 아이 그 숫돌 가지고 가기에는 좀 너무 또 번거롭고 그래서요. 저는 그냥 이것도 숫돌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풀어졌는데 예, 이 손잡이가 풀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고정을 해놨는데요. 예, 이렇게 다시 놓고 계속 갑니다. 이 시스템 샤프너가요 제가 써보니까 좀 번거로운 건 있는데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샤프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용 같이 옵션으로 주는 전용 숫돌이 아니더라도 아무 숫돌이나 여기에 이제 사이즈만 맞는다면 이렇게 장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도 상당히 괜찮고요. 일단 각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저는 뭐 저도 싸구려 중국산 룩신 프로 샤프닝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한쪽 면만 갈면 되기 때문에 이 샤프너 이 고정 장치를 굳이 풀거나 하지 않고 한 번에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엣지면이 전체적으로 갈아졌다 싶으면은 서레이드 나이프니까 이 그 홈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톱니 모양을 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처럼 이런 다이아몬드 코팅 봉 샤프너를 이용해서 이 홈진 예 톱니 부분에 뭐 일일이 다 안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예 홈을 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몇 번씩 긁어주시면 다시 날카로운 톱니형 나이프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 작은 데도 하셔도 되고요. 서레이드 나이프는 저도 옛날에는요 이 홈만 다시 이렇게 요 봉 샤프너로 샤프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날이 골고루 다 달기 때문에 일단은 숫돌로 샤프닝을 해주고 2차적으로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절삭하는데 성능이 많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샤프닝이 됐다 하면은, 예, 풀어줍니다. 예,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예. 예,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한번 샤프닝이 잘 됐는지, 갖고 와서 절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사용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다 테스트 해볼 건데요. 예, 블랙 제품, 미사용 제품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원래, 미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잘 될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예 이제 끈이고요. 미사용 제품 예 뭐 힘도 하나도 안 들고요. 이렇게 됐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샤프닝한 서레이드 나이프 예 이것도 요거보단 안 들지만 보신 바와 같이 무난하게 절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헝거 끈인데요. 예, 미사용 제품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역시 미사용 제품이 확실히 날이 잘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샤프닝한 실사용용 제품 예, 이거보다는 힘들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무난하게
샤프닝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질긴 고무인데요. 예, 고무인데. 예, 미사용 제품. 예, 간단하게 절단이 됐고요. 샤프닝한 실사용 제품. 예, 간단하게 모두 성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샤프닝을 다시 했다고는 하지만 미사용 제품보다는 확실히 힘이 더 들어가는 그러한 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쓰레이드 나이프도 의외로 마모가 잘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나중에 날이 잘 먹지 않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샤프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오늘 샤프닝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